매일매일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알려드리는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종목을 확인해보기 전에 저희가 어제 또 마지막에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흐름 확인해봐야 되겠죠.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을 제시해 주셨을지. 자, 어제 파이널샷에서 센라이브의 정재훈 대표가 삼성전자를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전략으로 골라주신 건데요. 오늘 뭐 앞서서도 계속 보셨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좋은데 일단 시초가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77,50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목표가는 9만 원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8만 전자 그 위로 더 보자 눈높이를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삼성전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 미국 시장에서도 좋았기 때문에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78,1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3.4% 넘게 상승세 나타내면서 8만 전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고요. 정재훈 대표가 제시한 9만 전자까지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좋은 양질의 종목, 시가총액도 충분하고 거래량도 충분한 그런 양질의 종목을 제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부장과 함께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선발 종목으로 보십니까? 아, 네, 안타깝게도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초가 이후에 뭐 급격하게 양봉이 뽑아지면서 네. 올라오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룸이 충분히 남아있다 봅니다. 관련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최근에 HBM 외 일반 디램에서의 수익성 회복이 본격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메모리 업체들의 디램 전공정 신규 투자 모멘텀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HBM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전공정단에 관련된 종목들은 다소 좀 HBM 관련주보다는 훨씬 덜 올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모리 업체들의 생산 캐파가 지난 2년간의 전환 투자 위주의 보수적인 투자 집행으로 상당히 좀 위축이 됐었고 제품 전환, 그러니까 HBM과 DDR5로 제품 전환하면서 생산 페널티가 전공정단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2년 대비 전공정단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감소한 상황으로서 올해 내년부터는 캐파 증가를 위한 투자 확대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제 미국 쪽에 뭐 450억 달러 이상의 지금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삼성전자가 팹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가 상당히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1비 공정 관련된 비중 확대, 일시 양상 전환과 램프업이 투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영업이익도 12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30% 이상 실적 증가가 1분기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목표 주가 관련된 할인 요인으로 다소 좀 작용할 수 있었던 일부 특허 소송권도 일부 나와 있지만 이것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였고 최근에 주가의 어떤 기본적인 할인 요소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특허 침해 여부 진위 파악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로 인한 고객사들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용은 최근 코쿠사이 일렉트릭이라고 일본 업체가 있는데 특허권 침해로 유진테크 제소와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이 게재가 됐습니다. 코쿠사이 일렉트릭은 일본 반도체 장비 회사로 유진테크와는 삼성전자 내에서 배치 타입의 증착 장비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장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소송이나 특허 내용이 확인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코쿠사이와 경쟁하는 배치 타입의 증착 장비의 유진테크 내 매출 비중은 작년 4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5%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특허 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겠고 드램보다는 낸드에 사용되는 제품인데 24년은 고객사들이 증설보다는 드램의 택 마이그레이션에 집중하기 때문에 배치 장비 매출 비중은 작년 5%보다 올해는 더 낮을 수 있으니까 코쿠사이사가 만약에 어떤 특허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LPCVD 싱글, 그다음에 플라즈마, QXP 장비는 코쿠사이 특허와는 또 무관하기 때문에 유진테크의 성장성은 상당히 열려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장비주 전반의 투심이 악화됐지만 장비 투자는 DRAM 공정 전환을 중심으로 24년 그리고 25년까지 모멘텀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장비주 가운데 전공정 장비 대장주로서 유진테크는 충분히 지금으로부터 오버슈팅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테크 부장님 말씀해 주시는 중에도 주가 계속 올라가네요. 오늘 마지막까지 저희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